안녕하십니까. 준호주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어요. 근육이 커지기 위해선 자극 위주의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게를 들어야 되는지 물어보는데, 초보자분들은 이두 가지를 다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게 위주의 트레이닝만 하든지 자극 위주의 트레이닝만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덤벨 컬 같은 경우를 10파운드로 12개를 했다고 쳐요. 정확하게. 그러면 이제 무게를 올려서 15로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, 어떤 분들 같은 경우 뭐 25로 들고 정말 막 전신 운동으로 하면 자극이 안 와요. 근데 무게만 들어서도 안 되고 자극만 느껴서도 안 됩니다. 자극을 느끼되 근육한테 상당히 전에보단 더 많은 피로를 줘야 그 근육이 더 많은 데미지를 입고 더 많은 데미지를 입고 그게 그 근육이 쉴때 영양분과 같이 해서 성장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한 자세로 최대한 무겁게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. 무게만 해도 안 되고 자세만 해도 안 돼요. 아셨죠? 제 유튜브 채널 보시면 많은 비디오들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에 구독을 하시기 바랍니다. 비디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이거 눌러주세요.